먼저 이 통일음악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음을 모으는 이 시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프리카 타악에서는 최고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용님이 나오셔서 우리 통일 마음을 노래 모으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국어 교사로서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라는 것이 워낙 짧고 함축적이다 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자막을 이렇게 띄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갈려서 내려오죠.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폭포를 만나면 물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겠죠. 자, 그 폭포가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통일의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역사도 알아야 돼요. 제목이 신단수가 나옵니다. 신단수는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는 뭐죠? 예, 고조선 맞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 누굽니까? 당군입니다. 예, 당군.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 바로 신단수죠. 예, 그 신단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거치고요. 삼국시대 다음에는 뭐죠? 통일신라와 발해죠. 남북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 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었던 적도 있고 다시 하나로 뭉쳐졌던 적도 있고 또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 또 다시 합해져야 되겠죠. 네. 예. 이 시에서는 폭포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통일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가 언제 나오나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신단수 아래로 흐르는 물이 박순철. 신단수 아래로 흐르는 물이 끊긴 적 있었나요? 세 갈래, 두 갈래 흩어져도 또다시 모여 흐르고 흘렀지요. 지금은 함께 가자며 발 구르는 큰 폭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제각각 흐르던 물이었건만 우렁우렁한 저 소리를 앞에 두고선 우리 사이에 놓인 저 큰 바위를 일 없이 흔들어 뽑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흘러야죠. 흘러야죠. 마음껏 흘러야죠. 요리조리 피해가야 하는 좁은 물길이 아닌 활짝 찬공을 향해 외치는 천지폭포, 비령폭포처럼 우르릉 쾅쾅 지금은 같이 쏟아져 내려야 할 때, 흩어졌던 모든 물줄기들 다 모여서 함께 쏟아져 내려야 할 때, 버릴 것 다 버린 순백의 물길로 쏟아져야 할 때. 김석입니다. 아, 첫째 곡은 그리운 금강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6년이 기억을 하는데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였죠. 1월에 우리견의 하나 되기 운동본부가 주최가 되는 금강산 관광 3박 4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구령용 폭포라든지 만물성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경치들, 옛 우리 선조들이 겉으로 가고자 했던 금강산, 하폭에 남았던 금강산들을 눈시리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죠. 고령경 폭포를 오르면서, 만물산을 오르면서 그 북쪽 사람들과 같이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올라간 감동들이 아직도 잔잔히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날 3.1프로 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버스 안에서 보게 됐는데 우리 같으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줄 건데 오히려 저희들이 버스가 지나가니까 몸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개성장강당 가고 싶었고 평양도 백두산강당도 가고 싶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서 중단이 되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꼭 관광이 제기가 되고 그 다음 목표는 아마 남북이 서로 카드 한 장, 아니 카드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시기에 꼭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년 전에, 아 2006년 겨울에 그 봤던 그 금강산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현재 보겠습니다. 예.
남북인의 갈라진 이유, 민족 아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들을 담아내고 보기죠.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1920년대 초반에 한병희 작사분이 저희가 군대 근무할 때 돌무더기에 있는 비목을 보면서 영감을 떠올려서 아직 기억하고 있죠. 이 노래 보면 어떻게 서정적이고 감상적이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있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들이 있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알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게 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음악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네, 비고.
여기 계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여기 계신 이렇게 수염이 하얗게 온 일생을 바쳐서 동해운동하신 여러분들이 읽어내신 것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에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남쪽 동료로 뽑혀가지고 얼떨결에 남북 농당 신문에다가 한 달 동안 배제됐습니다. 그때부터 얼떨결에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쇼
힘들리지 흔들리다
Time.